지난 24일 미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의 주가가 하루 만에 43% 폭락했습니다. 스냅이 다음 분기 실적 악화의 가능성을 담은 문서를 공개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. 전날 스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거시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어요. 이번 분기 매출과 수익이 예상했던 범위보다 낮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. 이런 스냅의 실적 악화 소식은 다른 SNS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렇게 잘 나가던 SNS 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이유, 과연 뭘까요? 일반적으로 SNS는 광고를 주요 매출원으로 삼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 광고 매출이 급감했어요.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광고주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게 된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SNS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단행하자 유럽에서의 광고 지출도 줄었다고 해요. 또 애플이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책을 변경함에 따라 SNS 업계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이로 인해 SNS 기업들 이용자 맞춤 광고를 할 수 없어서 광고로 얻는 매출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편 스냅의 CEO인 에번 스피겔은 문서를 공개하던 당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고용과 신규 투자를 늦추겠다고 밝혔는데요. 다른 SNS 기업들은 어떻게 악화된 사업 환경을 버텨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요즘 내 차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.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요. 서울 시내 20, 30대가 보유한 차량 대수가 30%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. 20, 30대가 보유한 차량은 올해 들어서 넉 달 사이에 약 4만 7천여 대가 줄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서울 시내 등록 차량 대수는 오히려 7%가량 늘었는데요. 이렇게 된 이유, 서울 내 교통체증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몫하는 것으로 관측됐어요. 청년 실신, 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? 청년들 졸업하면 대부분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입니다.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, 그러니까 신용이 생기기도 전에 신용불량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2030세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12% 넘게 늘었는데요. 증가율이 윗세대의 2배가 넘습니다. 한편 자기 소유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공유 차량을 일정 시간만 빌린 뒤 반납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. 차량 공유업체 소카에 따르면요. 최근 전체 이용자 중 70%는 20, 30대라고 합니다. 지난해 소카는 운영 차량을 2020년 13,000대에서 18,000대로 늘렸고요. 소카의 이용 시간 역시 전년도에 비해 31.7%, 이용 거리는 25.9% 증가했다고 해요. 공유 전기 자전거 업체 일리클도 지난 한 달 동안 평일 내내 이용한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늘기도 했는데요.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차량을 유지하려면 유류비, 정비비, 보험비 등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드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어서 자동차 구매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여러분, 아침에는 뉴스레터,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들 잘 파악하고 계세요? 이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일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. 다양한 지식 정보 콘텐츠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.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일사이프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. 안녕!